바른다 이놈 하면 이렇게 저 받으마 돈 많아서. 관매도 주민들의 생계는 바로 이 텃과 미역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다 그래 합동 작업이 벌어졌어요. 누구든지 다 나야 되라 이것을. 전쟁이 다. 벌어졌어요. 미역 텃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여름 일거리가요. 아하. 이거 다 퇴치해야 되니까 전쟁이요. 우리는 나가라고 나간다. 수확철을 맞아 섬 전체가 들썩. 섬에 활기가 넘칩니다. 아니 뭐가 기운 그걸 일로 갖고 와요. 그 주례를. 차 다닌다. 차. 밥 먹을 새도 없이 계속된 작업에 찾아온 휴식 시간은 꿀맛보다 달콤한데요. 잘 익었네요. 힘들게 하고 와서 배고프게 마시죠. 마을의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네, 톡. 없어. 옛날에는 맨 이것만 가갖고 보리밥에다가 이것만 먹었대라. 밥이라고 먹으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것도 또 기회 때 많이나 있었다 없었대라. 다 동네 사람에다 가먹게 없어. 톡은 관매도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한 참 고마운 존재랍니다. 어머니 뭐하세요? 네, 식당에 왔는데요. 이 식당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중에 톳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 이 식당이 톳이 맛있는 식당이에요? 네, 톳 하면 여긴 것 같아요. 먼 길 마다않고 관매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반한 맛.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아, 맛있다. 되게 맛있었다. 잘 먹어버려. 자, 먹어봐. 어때? 맛있다. 맛있지. 반찬으로 내놓기 무섭게 두세 접시 뚝딱 사라진다는 관매도의 밥도둑 톳무침.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아, 톳밥입니다. 톳밥. 전복도 넣고 굴도 넣고. 깨끗한 관매도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에 톳 듬뿍 넣어 든든하게 밥으로 지어 먹으면 바다 향과 영양이 한꺼번에 몸 안을 채워줍니다. 향긋하겠어요. 노처녀로 살다가 얘가 관매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너무 착하고 얌전해서 내가 남편 보고 여기까지 왔네. 아, 공기 좋고. 청년 사람들이 소박하고 인심 좋고. 도시에서 시집와 섬 생활이 낯설던 것도 잠깐. 이제는 자타공인 톳 요리 전문가가 되어 관매도의 맛을 알리고 있는데요. 톳반죽으로 만든 톳 칼국수에 톳 듬뿍 넣어붙여낸 부침개까지. 톳의 변신은 무궁무진. 톳 내용 가득한 관매도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네, 맛있게 드셔. 네. 겁나게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톳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톳 넣은 부침개를 처음 먹어보는데요. 정말 별미예요. 다음에 또 이거 먹으러 또 다시 와야죠, 관매도에. 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좋은 점도 보고 좋은 맛 좋은 것도 먹고 너무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가신 것이 너무 흐뭇하고 즐거워요. 만드는 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PD 사진 좀 잘 나오게 해줘. 이쁘게 해줘서. 네. 싱그러운 바다 향기와 인정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만 더 머물고 싶은 섬. 숨은 매력이 가득한 관매도였습니다. 세상 넓고 음식은 많다. 그 중에서 그 진짜 맛집은 어디? 리얼 맛집을 찾아 무작정 달려갑니다. 아니, 맛집을 찾는데 이렇게 추격전을 펼쳐요? 리얼 맛집을 향한 무작정 PD의 취재 본능.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불이 엄청나요. 불쇼. 돌판 위에서 불맛 제대로 본 숙성 한우 등심 구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본다. 오늘 리얼 맛집을 찾아온 곳은 대구 광역시. 맛있는 골목 많기로 유명한 이곳엔 또 어떤 맛집이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아우. 아우, 우리 SBS 아저씨도 한판 찍어주시네. 선생님, 대구 하면
네. 맛집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구 맛집. 맛집? 어, 맛집? 네. 막창. 막창. 야. 아니, 찜갈비.